몇 분이세요? 두 명. 두 명이요. 우리 찍으면서 조용히 앉아갖고 술 한잔 할래? 아니 그게 아니고 추워서 그래. 아니 걱정하지 마. 걱정. 우리가 괜찮다. 나는 옮겨주란말 안 하고 갈게. 그냥 먹고 가는 거지. 뭔 걱정. 유튜브. 홍보 좀 해줄게. 한번 사장님. 한번 여기 지금 어디 왔냐면요. 말바울 시장 진도에쯤 왔습니다. 걸어왔어요 상주까지. 숭어에 하나. 어 배불러서 술도 깰 겸 소화도 시킬 겸 운동도 할 겸. 예. 더워 죽겠네. 이게 말방식 일대는요. 여기 밖에 난장에서 먹고 있어요. 뭐 등량만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가도 돼요. 그 미어 터지고요. 가격 거의 똑같아요. 소주 2,000원. 맥주 3,000원? 저 가격도 거의 다. 여기가 광주입니다. 포인트 많이 주시네. 대구 소도시에다 광주 특별시를 나오네요. 사모님 갑자기 긴장해버려. 찍고 그래. 있다. 찍고 하는데 긴장해버려. 얼굴도 나오도 않고. 그럼 사장님. 우리 손 떨어버려요, 사모님. 젊었을 때 굉장히 민주해지. 그러니까 아주. 인물 좋으신데. 사장님은 해드시고 사모님은. 얼굴 진짜 나와. 오늘 양소연님 안 오면 나 이제 다시는 보고 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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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회 먹을 때 딴 사람은 초장이나 이런 데 찍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 찍어요. 해산물이랑 된장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겨울은 수호 아닙니까? 많이 넣으셨어. 아니 화면에 딱 보면 아주 촐영하네. 괜찮네. 최근에 거의 절약만큼 먹어요. 다이어트는 지금 무동성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더 이상 안 해요. 형 이런 탄수화물 말고 이런 순두부 이런 거 많이 먹어요. 야, 순두부가 겨울에서 단단하다. 던지 말겠지. 전화수는 갑이야. 갑이야. 그렇지. 우리가 먹는 회만 먹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가본 회집 중 최고. 그렇지. 그것도 아마 저 감생이가 맛있게 보이네. 감성도? 아유, 우리 감생이. 어? 감성도 무식가였고 그냥 4만 원이에요? 제일 작은 게 4만 원. 4만 원. 네. 아, 감생이가 맛있게 보인다. 맛있죠. 염증이 있는데. 요도 광주라고 하는 이 도시가 뭐 음식에 관련한 거 뭐든지 구해.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면 지금 시청하시는 광주 아닌 분들 영화 택시 운전사 있거든요. 거기 보면 송가훈과 광주에서 기름 넣는데 얼마 줄여달라고 했는데 더 넣잖아. 그러니까 아 뭐 지금 뭐하냐고 뭐 장난치냐고. 아이 눈지네. 아니 더 줄이려고 하는 건데 뭘. 딱 그 느낌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식당 들어가면서 그 여가 장면 얘기하니까 아 이해됐네. 저게 대박이야. 저게 대박이야. 저도 몰랐는데 이 형님이 그러던데 5kg 이하가 그냥 방어고요. 5kg 이상짜리 이렇게 겨울철에 나는 게 대방어. 그리고 형님 8kg요? 10kg? 8kg, 10kg 이 정도 가는 게 특방어인데 그게 이제 제주도에 있대요. 너무 거리가 좋은데 역시 회가 저렴하니까 습기는 별로 없어요. 저렴하지. 저렴하네. 하지만 천하수란이 더 저렴하다고. 사장님 마인드가 괜찮아요. 아직 새해라고 첫해. 그것도 있고 새해 첫날 촬영하러 왔다고. 촬영 많이 하고 왔는데 촬영하러 왔다고 고생한다. 우리 시킨 거 보면 별로 별로 없었네. 아니 모르면 그 소리 3, 2, 1. 대방어 머리 구이를 서비스 또 주는 거야. 어떤 분이 댓글로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 식당에 가서 이 식당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식당 얘기를 안 해. 그럴 수 있지 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연관돼서 나오는 거고. 대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고시가 유명해요. 횟집 거리가 유명해요. 일단은 여기 술값이 굉장히 싸요. 이걸로 유명한데. 아니 솔직히 비교할 수 있잖아. 이 집 괜찮아요. 소주 많이 드시는 분 막 술을 드시면 어려워요. 2,000원 소주. 진짜 회 좋아하시는 분들 딱 이거만 먹고 회에다가 딱 소주만 먹고. 형님 이쪽은 내 쪽이고 이쪽은 형 쪽인데 내 쪽을 다 먹어요? 형님 많이 안 먹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아 이쪽이 맛있는 사람들이. 아 이쪽이 맛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몰라 대쪽으로 좀 가까운 사람들이 수가 워낙 크니까. 식성이 저랑 비슷해. 저도 뭐 돼지고기, 소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회도 좋아해요. 그다음 형님은 해산물을 고기를 먹어도 2차는 회, 수산물. 회 먹으면 고기 먹고. 수산을 1차로 하면 2차는 고기. 제주도 가면 진짜 10kg짜리 요만한 거. 요만해. 이만하다고 표현해야지. 요만해. 요만해. 그거 10kg, 12kg, 그거에 잡으면 하얀 살이 나와. 야, 이래서 겨울에 제주도 와가지고 대방어를 먹는구나. 대방어를 먹게 제주도 간다. 그러죠. 형님이 한 번씩 만나면 제주도에 갱파잖아요. 제주도 엄청 잘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쫙 읊으신 그 모든 메뉴를 고등어 한치 조만간 개봉박두 대방어 딱새우 이 네 가지는 정말 제주도 가면 꼭 먹어봐야 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자 봐봐 이거 봐봐 외국 온 것 같아. 다 죽었. 아 이거 봐봐 고등어. 별로 유튜브 찍은 거 더 많이 좋은 거 아니니? 가운데 있는 게 은갈치회인데요. 저 갈치회는 처음 먹어봅니다. 저게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 왔습니다. 영상에 한번 가보려고.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울바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별 아래. 제주도 가서 정말로 먹어야 될 거 뭐? 다금바리. 그걸 먹어봐야 되는데. 다금바리! 야 정프로 니 합격하고 난 다금바리 사는데 그렇지? 사장님 갈게요. 또 올게요. 올게요. 네. 한번 나 얼굴 한번 봐봐. 알겠습니다. 2차에서 술을 많이 먹고 왔고. 술 많이 먹고. 네, 잘 먹고 온다. 네. 가방 갖고 와야지. 가방 가져야지. 내가 챙길게.